원신은 출시 첫 4일 동안 모바일에서만 1700만 다운로드를 했으며 분석가들은 출시 이후 총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570억을 기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무료 액션 RPG 게임 원신은 지난 9월 28일에 플레이스테이션 4, PC,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에 출시되었으며 모바일 분석회사 앱애니는 10월 4일 트위터에 미호요의 원신이 출시 4일 만에 17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라며 마일드스톤을 게시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초기 반응은 이 게임이 이미 아시아 전역과 미국에서 최고 매출 모바일 게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GN과의 인터뷰에서 니코 파트너스의 수석 분석가인 다니엘 아메드는 게임이 출시된 첫 주에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570억의 수익을 올렸으며 그 수익의 대부분은 중국, 일본 및 미국에서 발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게임은 출시 전에 2천만 건 이상의 사전 등록이 있었으며 이 중 500만 건 이상이 중국 외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라고 아메드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개발된 게임의 큰 성과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오리지널 IP 게임으로서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원신은 시각적 디자인으로 인해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과 많이 비교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랜덤형 아이템 요소가 포함된 오픈월드 RPG 게임이며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버전도 현재 작업 중이며 출시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원신은 서양의 주목을 받고 있던 일련의 중국 게임의 최신작이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의 일부라고 아메드는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개발회사는 중국 이외의 새로운 플레이어에게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에 다가가려고 합니다. 중국의 크고 작은 스튜디오는 콘솔과 PC로 확장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경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로스트 소울 어사이드, 브라이트 메모리 인피니트, 블랙미스 50과 같은 이전 발표된 게임에서 많은 중국 게임 개발자들은 서구에서 그들의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드는 원신의 배포 및 수익화 모델은 이미 중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서양에서도 AAA 게임이 무료면서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개발회사 미호요는 게이머가 돈을 지불할 필요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더 일찍 더 좋은 캐릭터나 장비를 얻으려는 사람들로부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공짜 게임 원신 출시 4일 만에 모바일에서만 대략 570억 벌었습니다.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체크 기야.